축소해야 하던 걸 축소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당치 않으시면 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안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 또 가을에 이거 구하기 쉬워요. 건어물집에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요, 한 팩 저는 이렇게 요만한 거 500g짜리 두 개 사놔요. 1년 12달 씁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요 남다른 수고를 해야 돼요. 때로는 고급 정보도 드리는 게 제 임무잖아요.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청각을 넣어주시면 정말 맛이 좋아요.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깨끗이 맑은 물 나왔죠.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한 6번, 7번 씻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할게요. 겉절이 벌써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할게요. 배추가 별로 안 좋아서 다 뜯어내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요. 엄청 많이 뜯어냈어요. 그냥 보시고 간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운데를 잘라주시고요. 파란 잎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버리세요. 이거를 보세요. 이런 건 그냥 쓰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르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 품이 있고 이쁘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품위가 없어요. 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잎하고 대하고 같이 있게. 그래서 반을 제가 자른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잎하고 줄기가 붙어 있게 이렇게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뻐요 요리가. 그리고 소금도 잘 절여지고. 이럴 때는요 대만 있잖아요. 한번 작아도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절여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해주시고요. 대는 조금 짧게 끊어주시고 이파리만 남았을 경우에는 좀 크게 해주시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시고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을 공기로 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을 써야 금방 돼요. 두 개 할게요. 수북 말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 말고요. 그냥 살짝 미지근한 물로 하시면 좋아요. 절반보다 조금 덜 쓸게요. 천일염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이걸 녹여주세요. 이걸 충분히 녹이신 후에 절이셔야 신속하게 절여지고 골고루 절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한번 살짝 뒤죽여주세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만 절이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절이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중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뒤적여주세요. 마늘 큰 거 한 7, 8쪽 되고요. 생강 국내산 어저께 가니까 나와 있길래 얼른 샀어요. 엄청 비싸요. 요 정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따 갈 거예요 전부. 사과 하나 껍질 까고 깨끗이 손질해서 하나 쓸 거고요. 여러분 양파 반 개를 갈게요. 이렇게 청각이에요. 아까 준비해 놓은 거. 배추를 큰 한 폭인 줄 알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약간 다져줘서 원래는 이렇게 다지기만 해야 돼요. 근데 더 얌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 정도 다져서 갈게요. 김치 종류에는 탄수화물이 꼭 들어가줘야 김치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찬밥을 넣고 싶었는데 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제 냉동실이 아니어서 찰밥이 없어요. 근데 꼭 찹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밥 한 공기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없어서 찹쌀 풀 썼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정도 양에는 깎아서 두 스푼, 물은 두 공기 반 넣었어요. 그랬더니 엄청 묽게 잘 써졌어요. 그거를 배추 간 해놓고 바로 풀을 쓰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할게요. 미나리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최고급입니다. 미나리 쓰면 엄청 잘라버렸는데도 이래요. 미나리를 여러분 기호에 맞게, 저는 미나리 넣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신 전라도식입니다. 이따 보고 쓸게요. 쪽파가 너무 머리가 크지 않는 아주 이쁜 쪽파가 있으면요, 저는 쪽파를 써요. 쪽파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부추를 준비했어요. 미나리 크기로. 당근 조금 쓸게요. 이것도 많아요. 한 3분의 2. 이 정도만. 너무 가늘지 않게. 붉은 고추 하나만 쓸게요. 아주 안 어울리는 요리는 안 되지만 어울리는 요리에는 고추를 무조건 써주세요. 풋고추를. 고춧가루 10개인데요. 그람수로는 150g이에요. 이게 15g짜리거든요. 오늘 풀을 너무 묽게 썼더니 이렇게 묵직해요. 김치는 좀 촉촉해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 저도 좀 묽게 썼더니. 거의 버무려졌을 때 고추 넣어줄게요. 미나리. 미나리 조금은 전골에 썼어요. 전골에 써보세요. 맛있습니다. 조금 싱거울 것 같아요. 고춧가루 한 두 개만 더 쓰고요. 맛볼게요. 참깨. 듬뿍 치세요. 저는 3개 칠 거예요, 3개. 더 쳐도 상관없어요.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장금이 또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어떤 거 드릴까. 이런 걸 드렸어야 되는데. 맛있어. 하나도 안 달고. 싱거워요. 싱거워. 네, 싱거워요. 싱거우면 새우젓. 새우젓 까나리 써주세요. 진국은 그만 쓰고. 설탕도 괜찮죠? 네, 안 달아 좋아요. 딱 좋지. 고춧가루도 여러분 기호에 맞게. 저는 딱 좋아요. 오늘 국물이 좀 많게 됐어요. 배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배추를 큰 거를 잡아서 이래. 근데 엄청 깎아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맞을 거예요. 지금 배추가 거의 3분의 1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이렇게 조금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거 하세요. 청각하고 미나리 꼭 써보세요. 화이팅 할게요. "겉절이 완성됐습니다. 비율이 조금 안 맞았어요.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은 큰 포기 하나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